자기 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 보니까 많은 물질의 투자, 과잉된 교육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은 해야 되지만 성공 후에 어떤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교육의 주체는 부모인데 그 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자리를 교사들에게, 학교에, 학원에게 넘겨주다 보니까 성공된 삶을 위해서 학교가, 학원이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좀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부모에게 있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인격이라든지 또 신앙이라든지 이런 됨됨이에 대해서 부모가 바로잡아주고 교육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교육보다는 성공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인가는 어떤 자녀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다, 축복해주었다 이렇게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쭉쭉 기록하다가 믿음의 지도자 모세 이야기가 나올 때 특별히 부모의 믿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지도자의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네, 오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모세를 양육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핍박해서 어떻게 하든지 노동을 많이 시켜서 그들의 인구가 커지지 않도록 열심히 억제했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라라는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태어나면 사람이 죽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교육한다는 것이요, 웬 말입니까? 오늘 모세의 부모는 기도로 간구해서 귀한 모세를 응답으로 받았지만 교육하는 시기가,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부모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게 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길러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잘 키웠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세의 부모의 뿌리 깊은 믿음은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 아니오라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오늘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의 그 배경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며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태신자를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나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 손을 떠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세상 가운데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믿음으로 함께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들을 이끄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품고 있다가 그 시간의 때가 자기 힘을 벗어나게 될 때는 세상으로 향하여 보내면서도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기다리며 그를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믿음의 선택과 함께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해서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고 높은 학문들을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그 모세를 저질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를 잘 양육해 줄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크신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역사 뒤에는 믿음의 선택과 행동과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일들을 일으켜가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 되기 위하여 준비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모가 또 내가 전도하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이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모세의 모습,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대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태신자를 전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전도를 받는 사람이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나아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 결과를 우리는 본문 말씀 24절 말씀부터 보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기벳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수많은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믿음이 그 속에 없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면서 요기벳에 의해서 어머니 요기벳에 의해서 저절물리며 믿음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는 포기해야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은 나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게 있어야지 믿음이 새롭게 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거절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절해야만 내 믿음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자신이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보세요. 부모가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을 했던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자녀인 모세가 선택하잖아요. 현실에 부응하고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24절에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받는 온갖 명예와 권세를 거절합니다. 25절에는 잠시 죄를 누리는 낙, 죄악의 달콤함에 빠지고 싶은 유혹들을 거절합니다. 26절에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 권세, 죄를 누림, 물질,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모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장성해지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니까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먹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본문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의 상을 거부하고 더 나은 장차 받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눈이 모세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일반적인 은총과 삶의 모습에 모세가 빠져있지 아니하고 더 나은 영원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상주심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믿음, 내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총과 상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오늘의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야,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앞으로 오늘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태신자를 품을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은 전도를 하는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믿음은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버려야 영원한 기쁨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비록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비록 연약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장성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세속의 가치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모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선택을 머리에 담지 않고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으로 그 모습을 옮겨갑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넣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자신들의 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에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을 떠냈던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그가, 모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믿고 행동한 것이다, 그의 떠남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면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처럼 생각하고 참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순종은 모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순종하면 그냥 평탄하게 아멘 하면 되는 것이면 믿음의 순종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은 모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순종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일에는 모험적인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일은 그 인생의 모든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28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를 뿌리는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기 위하여 마지막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아, 피를 뿌렸구나.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모세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라는 말이 딱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에 행한 일들과 또 29절에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일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부모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선택하고 나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니까 믿음의 행동이 쫙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계산을 했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이 200만을 홍해를 건너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배를 몇 척 빌려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배를 가져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못 건넜을 거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가라 하니까 이 길로 가면 홍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홍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미리 예비하신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전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것이 있어야지, 버리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명예와 권세와 죄악된 삶과 물질의 향락을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 모세 시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 자녀를 교육하고 또 우리의 태신자를 전도하는 상황이 좋지 않아. 고3 학생들 공부만 계속해도 못 따라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취업 참 안 됩니다. 취업 안 돼요. 자녀 양육하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환경을 핑계대면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태신자를 품고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환경의 모든 것을 탓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교육했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어머니들은 저절 물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입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자라고 또 힘을 얻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은 환경이 아닙니다. 교육은 환경이 아니에요. 교육은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부터 교육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민들레라는 꽃은 화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펼칠 수 있는 모든 곳에 민들레는 다 자랍니다. 이 의미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교육되면 위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전적으로 부모 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나의 전도자 전도받는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악한 백성,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만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어주고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서부터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일 와서 예배 듣는 일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3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됩니다. 취업으로 인해서 쉬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쉬고 거절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상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또 우리의 가정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들을 끊임없이 베풀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적용점을 가진 가정이 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습니까? 심겨지고 있습니까? 심겨지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의, 내가 열심히 전도했을 때는 감사하다 했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마음이 완악해진다니까요. 마음이 완악하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다른 사람처럼 나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믿음이 없음을 걱정해야지, 내가 물질이 없어서 다른 자녀들처럼 저렇게 해줄 수 없다고 원망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고, 내가 믿음이 없음을 생각하고 밤이 맞도록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은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그들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습,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자꾸 사람들과 함께 오늘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고 또 나누고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연한 지도, 위대한 지도자는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믿음의 부모와 또 영성 있는 스승의 역할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그때에 오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과 기회를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여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 그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물려준 믿음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물려줄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서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물려주니 믿음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